우리가 인생의 수고가 넘쳐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언제나 이 힘든 수고로운 인생의 짐들이 우리에게서 벗어질까 가벼워질까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죠? 이 수고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지고 가야 되는 너무나 큰 짐덩어리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천국 가야지 이 수고로움이 덜어지는지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 나한테 오면 이런 모든 수고와 짐에서 벗어나서 쉼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쉼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고민이 되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저기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지고 가는 수고로운 짐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경의 배경에는 또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의 의미,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에 자기네들이 지켜온 관습을 더하여 경전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엄청 엄청 중시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들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 율법이 오히려 더 수고로움을 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째 우리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는 더큰 짐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본질을 망각해서 그런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텔레비전에서는 요즘 텔레비 보시면 연예인들의 삶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집에서 밥 먹는 거 아니면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거 이걸 보여주는 예능이죠.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알콩달콩 사랑하고 참 이렇게 잘 지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이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부부였는데 얼마 후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모습은 뭐죠? 사랑하는 척 한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이니까 안 그럴 수 없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싸우고 또 싸워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부부가 문을 열고 나올 때 너무나 화목한 모습으로 손을 꼭 잡고 나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싸운 거는 어느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싸우는 집이라고 소문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목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 지키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 눈에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예, 믿음 좋지 않은데 믿음 좋은 척, 예, 와서 교회 와서 허리가 부르지도록 봉사했는데, 예, 믿음 좋은 척 보이기 위해서. 근데 아무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죠.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믿음 좋은 척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 율법에 매여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그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너무나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율법이 짐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수고로운 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어깨에 가득히 매여 있는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너가 지고 가는 짐을 벗겨주리라, 덜어주리라 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를 배우라고 해요. 약간 엉뚱한 말씀 같아요. 긴 한데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우리가 보죠. 자, 온유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를 배우라 하십니다. 이걸 배우면 심을 얻는다고요. 예, 온유는 온순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 마음속에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을 말하지 않죠.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친절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공격하고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하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배려하는 마음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한두 번을 빼고는 불같이 화를 내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출렁이는 파도와 같이 감정의 기복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가장 비천한 말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니면 그 왕궁의 궁궐에 뭐 왕자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예,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또한 인생을 마감할 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으로 운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 그 자체로 우리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온유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온유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건 어떤 거죠? 굉장히 딱딱하고 엄격하고 말을 해도 짜증스럽게 하고 또한 이 말을 하는데 칼날이 있는 것처럼 서슬이 시퍼렇게 아주 날카롭게 번쩍번쩍 그 말 한마디에 누구라도 베일 것처럼 아주 그냥 서슬프렇게 아주 그냥 짜증나게 격하게 무섭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온유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거칠어도 지는 마음이 그렇게 언어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할까요? 짜증을 내고 분내를 폭발하고 그리고 거칠게 말하고 막 탁하게 말하고 왜 이렇게 할까? 그건 온유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떨 때 화가 불쑥 납니까? 어떨 때 내 마음의 감정의 기복이 출렁거립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럴 때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어떨 때 내 마음이 불편해지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 만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기분이 나빠져요. 세상이 나를 내가 아는 것처럼 원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못마땅할 때 화가 또 확 올라오죠. 또 그리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온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함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자, 우리는 늘 온유하지 못해요. 늘 불평과 분노와 감정의 기복에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내 마음이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온유함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지금 불편했어요.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한, 온유하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내가 온유하지 못한 이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 나 지금 욕하고 싶어. 내 마음이 아주 더러워.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 생각이 어떤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의 나의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각과 맞출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동치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줄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평생에 돈을 1원도 집에 벌어다 준 적이 없대요. 내가 벌어서 생활비 했고 내가 벌어서 아이들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은 그 신랑 보면은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앉아 있는 것도 보기 싫고 또 어디 나가서 일하면 돈이라도 벌어 오는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미워서 늘 남편한테 톡톡 쏘는 말을 하고 늘 화를 내고 그렇게 했대요. 자, 그런 가정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남편도 사람인데 그럼 아내가 늘 그렇게 톡톡 쏘고 무시하는데 돈은 못 벌지만 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 하죠. 남자인데.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면 부부가 늘 싸워요. 그럼 그걸 보는 자녀들은 이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돈 못 버는 게 중요한 게 힘든 게 아니라 부부 간에 맨날 싸우는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그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일자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어디 가서 이런 일이라도 벌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답이 없어요. 그 남편 어디서 이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뭘 깨닫게 해주냐면은 이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주님 앞에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남편이 돈 못 버는 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았더니 그렇게 화가 나는데, 딴 거, 돈 못 버는 거 말고 딴 거를 봤더니, 그래, 우리 남편 성격 좋아. 우리 남편 그래도 참 자상하지. 야,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그렇게 미워했던 게 회개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참 우리 아이 아빠로 있어줘서 참 감사해요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늦은 나이에 여자 혼자 있는 것보다 남편이라고 또 저렇게 있는 게 얼마나 또 좋은지 어쩐지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대요. 남자는 어디 가서 딱 돈 벌어가지고 이 돈 딱 쓰라고 내놓으면 당당한데, 그 재주 없어가지고 평생을 돈 달라고 받아 쓰는 그 사람 입장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남편이 또 불쌍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몇십 년을 남편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못 벌고, 이제 내가 우리 남편이 귀하다, 그냥 있는 존재 자체가 귀하다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 남편에 대한 기대가, 그 갖고 있던 막 하늘을 찌르는 그 기대가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우리 남편도 돈 벌어서 얼마를 주면 우리가 한 달에 월급 이렇게 생활비가 얼마가 되면 좀 더 넉넉하게 살 텐데, 한 푼도 못 버는 저 남편 꼴뵈기 싫어하던 그 막 올라오던 이 생각이요, 어떻게 될까요? 남편한테 기대를 싹 버리니까 그래도 존재하는 걸로 고맙다 하는 마음 드니까 어때요? 속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되니까, 이 내가 남편도 용납하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돈 하나 안 버는 남편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세상에 불평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라서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지옥일까요? 욕심이죠. 내 생각이죠. 죄악 덩어리가 가득 든 게,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못한 내 마음이 늘 불평을 일으키고 이렇게 요동을 하니까 이 인생이 더 수고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 생각에 맞추고, 그래요,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내가 힘들었던 거는 돈을 적게 벌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남편 꼴보기 싫어했던 그 마음이 더 힘들고, 또 내가 힘들었던 거는 주변 사람 부부가 같이 벌어서 큰 돈 턱턱 갖고 와서 뭐 뭐든지 해도 집도 사고 이렇게 턱턱턱턱 해내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다른 집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내 마음이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 나 중심에 사고 확고한 자아, 고집,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수고로움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나의 수고로움과 죄 짐을 더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또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은, 겸손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잖아요. 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생깁니다. 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눈 뜨고 있는 자는 시간 빼고는 늘 비교하는 이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예. 하물며 집에서도 부부간에 비교하죠. 내가 말이지, 내가 얼마나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고생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이루었잖아. 우리 집 이렇게 살게 된 거는 내 덕이야.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부부간에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었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예, 온 비교하면서 사는 이 마음에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이 수고와 짐에 눌려서 예,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되는 참 중요한 덕목인데, 우리가 이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비교하는 거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70매덕 인구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내가 배가 아프고요. 나보다 더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된 자녀 보면 너무 힘들고요. 늘 찌들려가지고 늘 속상해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수고와 회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고 말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낮고 비천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권해준 죄 많은 죄인이라고요. 한낱 예, 머리카락보다 머리 저기 티끌보다 못한 예, 바람에 날려오는 낙엽보다 못한 예, 불면 날아가 버리는 사라지는 이슬가도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은 제가 부족한 제가 하찮은 피조물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자녀한테 그러지. 너 왜 저 집은 저런데 니는 왜 그러니? 자녀를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잘 키우고 싶은 우리가 저 집에만큼 못하다고 하면서 기를 죽이고 아주 뭐 자신감 없게 하고 열등감 갖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죠. 이 말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겸손한 것은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또한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천지만물이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육체와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조그만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이제 60이 넘고 이러면은 이제 일하는 강도도 달라지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아직 청년이야. 나 아직 청년이야. 그래서 이제 오는 세월 감지 못하고 나의 육체가 변화되는 거 감지 못하고 젊은 사람처럼 돈 벌러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계를 인정한.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왜냐면은, 20몇 년 전엔 모두가 여러분들 불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가 불법 체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권력으로부터 도전을 받아요. 맨날 우리의 성도들 잡으러 오는 경찰이 그냥 앞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힘센 남자들이 막 경찰하고 이렇게 우격다짐도 하면서, 데모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동포사역 할까요? 했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응답을 받고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했는데 늘 경찰하고 육체적으로 대치해야 되고 불법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 그거 못하겠어요. 제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무서워요. 어떻게 경찰하고 대치하고 대물 납니까? 저는 경찰이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는 이 사역 제가 어떻게 하죠? 주님 날 부르셨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말씀과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 메리트를 주는 그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다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별로 이제 우리 장로님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돕는 일은 많이 못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동포교회 중심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인정하는 자를 돕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리라고 알고 계셨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합법이죠. 이 불법을 풀어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시고, 나같이 그런 막 데모하고 투쟁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이 사역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두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능한 신처럼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노라 이렇게 떵떵거리는 자는 교만한 자요.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것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는,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가를 잘 관찰해서 내 약점이 어떤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떤 이제 젊어서 혼자 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과부래요. 그 말이 정말 싫대요. 혼자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제일 걱정이고, 그 말은 절대로 입으로.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쳐다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 부부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나는 내 남편 없잖아, 내 아내 없잖아, 이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내 불편한 마음을 다른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젊어서 아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왔더니 막 아이들을,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막 이렇게 놀잖아요. 아기들이 마음껏 놀고 뛰어다니고, 이게 참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분은 그거를, 어떤 분, 아기가 없는 이분은 그걸 못 봐요. 어떤 아이가 되게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막 굴면은 가서 지네 엄마한테 얘기, 애를 그때로 키우냐고,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막 이렇게 탁 찔러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애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대요. 나한테 애가 없으니까. 근데 내한테 애가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 불편한 마음을 꼭 그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가만히 넘어가지가 않고, 너 왜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남들은 안 그러는데 나만 유난스럽게 반응하는 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어떤 소리 들을 때 화가 확 나요? 24시간 중에 어떤 얘기를 들 때 화가 확 납니까? 약점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늘 얘기했는데, 시바스 우리 장로님이 우리 경상도, 우리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일반 대화예요. 일반 대화가 뭐냐면, 여자가 도대체 이러면. 근데 저는요, 그 여자가 이 말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여자가 어땠어 뭐 이래가지고 속이 풀릴 때까지 내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자란 단어를 싫어하는구나. 그게 약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여자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고, 뭐 딴 사람처럼 남자처럼 양복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난 여잔데, 여자란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시간이 걸렸고, 내가 왜 여자 이 소리에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살펴봤더니, 딸 여섯 명이 셋째로 태어나서 어디 가서 아이고 쯧쯧 하나 뭐 가지고 나오지, 이 소리 들으면서 내 존재에 대한 불쾌감을,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대한 못마땅함, 내 스스로 못마땅함, 이런 것들이 누가 건드리면은요
안전이 가만히 안 있잖아. 안전이 막 딱 이래가지고 전투하자 이래.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점은 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약점을 덮으려고 하면은요 계속 더 싸나워져요. 내 약점 건드리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거든. 근데 그 사람 모르고 건드렸는데 이 마음에 계속 교만함과 이렇게 분노와 증오가 이 마음 속에 평안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내가 그런 온유하지 못한 것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뭐 호화로운 재벌 별장에 산다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는 막 이 짐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짐만 막 걱정인데 예수님은 짐을 걱정해놓고는 살짝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마음으로 싹 들어갔죠. 그리고 29절의 맨 끝에 보시면은 보세요. 그리하면 뭐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편안하고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살아갈 때 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 안식을 누리며 평안하게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냐면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늘 제가 얘기하죠. 내 생각을 누구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붙들면 우리가 이 마음에 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